사단법인 소비자 시민 모임이 창립 40주년을 맞았습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한 기념식이 지난 8일 서울 정동 1928 아트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문미란 회장은 40년 동안 소비자 운동에 매진한 선배님들의 헌신과 업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됐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또 국내 소비자 운동의 원로인 김천주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이사장은 사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역할을 하며 대한민국에서 꼭 있어야 할 단체가 되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비자 시민 모임은 소비자들의 권익 증진과 공정한 시장 거래 확립 등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1983년 창립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 그리고 시민 사회 단체들이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 사회는 여러 면에서 긍정적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시문은 앞으로도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한국 소비자 운동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BTV 뉴스를 더 많이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추천 영상도 누르면 바로 재생됩니다. 또 다양한 서울 소식을 보고 싶으시다면 휴대폰에서 가지 앱을 다운로드해보세요. 저희 BTV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